감사합니다, 차원님. 오늘 또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7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특별히 그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재창 장군님 또 김동성 교수님, 이 코데프는 아마 설명 안 하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회원을 가지신 그런 단체로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한미동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. 또한 우리 그 고려대학교 인민국제관계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한미동맹의 발전 위해서 많은 좋은 그 제안들과 또 많은 연구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특히 김성환 원장님이 하는 행사가 아주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.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그 우리 저 이동선 교수님께서 그 준비해 주신 논문인데요. 그 더더욱 기쁜 것이 우리 아까 여러분 다 발표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아주 참신한 그 정말 아카데믹 그 논문을 써주셨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제가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내용을 아주 참 그 관심 있게 봤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제가 그 우리 이 교수님께서 해주신 내용들 아주 그야말로 저는 오늘 지금 한 20년 만에 그 제가 IR 그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국제관계 이런 그 수업을 듣던 아주 그런 좋은 추억들이 정말 다 생각이 났습니다. 이 아주 우리 결정적인 퍼즐, 소위 수수께끼와 같은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것이 왜 통념대로만 우리가 인정될까?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는 없을까? 그래서 아주 그 논리적으로 또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앞으로 우리 한미 관계의 많은 그 소위 어려운 점들을 돌파하는데 그 많은 해안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제가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저 좋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FTA와 그 소위 안보 동맹 관계의 상관 관계에 관한 그 주제가 그 상당히 그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이동성 교수께서 잘 지적하셨고 또 본인이 말미에 본인이 그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. 그러나 이 지나치게 이것이 상호 너무나 그 많은 점을 줄 수 있다. 소위 FTA를 가는 것이 그 경제 상호 양국 간의 경제적 그 상호 관계가 저 깊어지는 것이 안보 동맹에 반드시 유리한 것이다라는 그 지나친 기대를 갖게 되면 실망이 커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그 소위 그 레퍼쿠션이라고 할까요? 소위 백래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.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.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러나 굉장히 일면 저 이 교수님의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마침 그런 어떤 그 설명이나 주제가 잘못 전달됐을 때는 굉장히 그 오해될 소지가 있다. 저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앞으로 그 FTA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 콜로스 FTA를 그 조기에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한다면 아주 그 굉장히 좋은 그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 세 가지를 봐야 된다. 뭐냐? FTA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. 첫 번째는.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국, 일본이 아닌 미국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 아까 여러분이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작년에 4월에 캠프 데이비드에 가셔서 그 저희가 전략적 동맹 관계, 21세기 전략 동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. 아까 구본학 박사님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. 그렇고 새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오퍼레이셔널라이즈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동맹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바로 이 FTA라는 것이죠.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 동맹이라는 것은 과거에 1차원적인 관계, 군사동맹을 위주로 해왔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포괄적 동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또 문화적 여러 가지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특징적 효과, 물론 이동성 교수도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. 그러나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정책적 변화, 뉘앙스에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서 쳐다봐야 되겠다.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그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뒀지만 오바마 정부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콜로스 FTA를 너무 빨리 척척 저희 비준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 하는 어프로치였습니다. 그러나 그런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조차도
이미 저 G20 회의에 가서부터는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좀 그 새로운 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서 이 문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. 또 우리 정부도 상임위에서 지난 4월 20일 날 어렵게 아주 저 난상 토론을 통해서 박진 위원장이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한 6개월 후에 그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비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주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시간이 전때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사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저 문제를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다. 그러나 저 이동성 교수가 준비한 역사적 사례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어떤 그 저 역사적 저 연구가 되지는 못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리퓨트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19세기 그 말을 그 저 세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희 그 일본 을 아주 지지하는 정책을 취했고 또 그 한국을 그 소위 그 조선을 포기하게 될 단계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당시에 우리 한국 조선과 미국 간의 그 수출량의 퍼센테지는 우리가 0.01%도 안 됐어요. 그렇지만 일본은 당시 그 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급성장하는 그 철강 산업에 소위 그게 저 생산이 과다가 됨으로써 그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본이 수입할 수 있는 미국의 철강을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는 시장이 경제적 시장이 중요성이 외교의 질과 그 매그니튜드 그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 관계, 소위 경제적 관계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디터미네이터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, 그,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은 두 가지다.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. 그래서 첫 번째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하나는, 미국이 갖고 있는, 한국 시장에서 갖고 있는 프리로거티브, 특권을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.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.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 하나는 한국의 시장으로부터 한국의 그 국내 정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동맹이란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. 이 두 가지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는 거죠.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동성 교수가 얘기한 주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런 폴레믹으로부터 국내 정치의 어떤 도전 과제로부터 소위 그 한미동맹 이슈 FTA를 지킬 것인가 이런 대안을 찾는 데 더 많은 그 아주 세세한 그 저 그 자세한 그 저 레코멘데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.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것도 그렇다면 어떻게 이동성 교수께서는 우리 이런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내 정치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,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이득이라고 할까요? 미국의 어떤 특권을 경제적 이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동성 교수님.